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설기병 볼리베어 리롤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레벨 덱 구성입니다. 운 좋게 야스오가 나왔다면 애쉬를 빼주시고 리신을 먹이로 주시면 됩니다. 8레벨에는 헤카림을 올려 기병대를 추가해주세요. 시작 아이템은 지팡이를 추천드립니다. 볼리베어 아이템은 부인수와 수우는 필수이고 마지막 템으로 피바라기까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애니비아 아이템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애니비아 추천 아이템은 루진, 대천사, 마지막 자리에는 시감이 없다면 모렐로, 시감이 있다면 피바라기나 홍검 같은 아이템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방템은 오른한테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디크나 성배 같은 유틸템을 만들어서 누누한테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볼리베어 덱의 운영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볼리베어가 잘 나오거나 생각이 좋을 때 가시면 됩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주는 대로 빌드업 해주시면서 볼리베어가 나온다면 집어주세요. 3스테이지 2라운드에 6레벨을 찍고 돈을 다시 모아줍니다. 이때도 볼리베어는 모아주세요. 그 이후에 4-1에 7레벨을 찍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돈을 다 쓰더라도 볼리베어와 애니비아는 이성작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돈을 다시 모아주시면서 볼리베어와 애니비아를 플랩에서 삼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누누까지도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빌드업입니다. 기병대 기반을 가져가면서 쓸 수 있는 사전사 요네입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볼리베어는 가장 왼쪽에 두시고 그 옆에 누누를 먹이로 줍니다. 그 옆에는 오른과 리신을 두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세주아니를 꼭 오른 밑에 두어서 먹이로 주셔야 됩니다. 애니비아는 볼리베어와 같은 선에 위치하시고 애쉬를 먹이로 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체입니다. 리롤덱에 항상 좋은 준비, 그리고 약점, 함에 깃든 힘, 포월, 오무, 마지막으로 지크와 성배의 효율을 올려주는 집단 강화입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시작 아이템은 연운을 먹어왔고요. 파랑색 구슬에서는 조개가 나왔습니다. 아트록스의 연운은 빼주겠습니다. 연운이 하나 더 나왔고요. 할만한 게 진짜 없는데 일단은 니달리라도 하나 사줍니다. 볼리베어가 하나 나왔고요. 세트만 하나 집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증강체, 프리즘 증강체네요. 길드랑 난동꾼, 천상인데 세 가지 다 맛이 없습니다. 천상은 후반에 가서 좋은 증강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전합은 무난하게 좋지만 지금 상황에는 잘 안 어울리고요. 기병대 단결은 기병대 쪽으로 약간 가야 되고요. 준비를 먹고 리롤덱 각을 봐주겠습니다. 케인이 나와주면서 빛비늘이 되었습니다. 빛비늘 아이템은 쓸데없이 큰 보석이고요. 지금 준비 증강체가 있으니까 볼리베어 리롤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빛비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빛비늘 챔피언들 올려줍니다. 레벨업은 안 할게요. 쓸데없이 큰 보석은 일단은 볼리베어한테 줍니다. 지금 아이템이 연운 조개라서 레벨업을 하더라도 세력관리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연패하면서 조금 더 각을 봐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볼리베어 덱을 가게 되면 조개는 수운으로 빠지면 되고요. 연운은 정손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애니비아 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쓸모없는 것들 정리해주면서 10원 이자 받아줍니다. 볼리베어가 한 마리가 더 나왔습니다. 준비 증강체를 먹었고 볼리베어 페어가 빠르게 잡혔으니까 볼리베어 덱 가주겠습니다. 볼리베어 덱을 쓸 때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용술사 볼리베어 덱이 있고요. POU랑 니코를 먹이는 볼리베어 덱이 있고요. 가장 무난한 거는 기병대 볼리베어 덱입니다. 아마 기병대 볼리베어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상대가 5레벨이라서 조금 세게 맞았고요. 초밥에서 우선순위는 비싼 거 위주로 볼리베어한테 필요한 아이템을 먹어주면 됩니다. 장갑이나 곡궁이나 팡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비싼 거 장갑 먹어주면 될 것 같아요. 수운을 바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지는 전패를 해서 돈을 모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볼리베어 리롤덱으로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이자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기물들 모아주시면 됩니다. 세력은 72구요. 조금은 아쉽구요. 이 스테이지 전패한 거는 좋습니다. 자, 크립은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레벨업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대충 아트록스 하나 더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곡궁이나 지팡이가 하나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3스테이지 체력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곡궁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볼리베어가 준비가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따가 크림 라운드에서 받아주겠습니다. 아트록스는 이성을 붙여도 되고요. 자, 에니비아가 나와준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용술사를 켜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배치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둡니다. 용의 축복을 볼리베어한테 주고요. 정손을 만들지 말지가 약간 고민인데 지금 어차피 5연패 중이니까 연패가 깨지면은 정손을 만들어 줄게요. 자, 볼리베어에 템이 없는데도 슬슬 딜이 나옵니다. 준비 스택을 어느 정도 받았고 이성작에 용술사 들어가니까 딜은 4800 정도 넣어줬네요. 두 번째 증강체는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냥 볼리베어한테 도움이 될 만한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둑놀이를 먹으면은 다른 한 챔피언이 조금 더 강해지는 거죠. 근데 천상의 축복을 먹으면은 볼리베어한테 도움이 됩니다. 다소하지만 천상의 축복 먹어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레벨업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릴리아 한 마리는 팔면서 40원 이자 받아주면 되고요. 준비 스택이 덜 쌓인 세주아니로 올려줍니다. 리신 궁각 좋았고요. 자, 일렬로 딱 서 있는 거를 볼리베어가 다 잡아줍니다. 연패가 끊겼으니까 이제는 연승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템을 써야겠죠. 볼리베어한테 구인수 수호는 필수이고 마지막 아이템으로 피바라기가 들어가는 게 좋지만 지금 피바라기 각이 없죠. 정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볼리베어 한 마리 더 나왔고요. 누누를 사줍니다. 그리고 볼리베어한테 정손을 넣어주고요. 다음 초밥에서 지팡이를 먹고 구인수만 만들어주면 완벽합니다. 이길만 하죠.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를 전패했기 때문에 체력이 초밥 1순위입니다. 지팡이 자야 좋습니다. 먹어줍니다. 구인수를 바로 만들어주고요. 쓸데없이 큰 보석 빼줍니다. 연승을 이어가려면 여기서 레벨업하고 조금 더 시너지를 맞춰주는 게 좋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 증강체여서 그냥 이대로 가주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셉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큰 보석은 15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챔피언한테 줍니다. 아트록스 줄게요. 자, 이제 다음 턴만 이기면 됩니다. 우리는 4-1에 확실히 더 세질 겁니다. 에니비아가 준비가 풀스택이 됐으니까 레벨업 하면서 올려줍니다. 1원 이자는 사소합니다. 연승이 더 중요합니다. 쓸데없이 큰 보석은 빼놨다가 안전한 챔피언 주시면 됩니다. 상대가 암살자니까 이러면 우리 케인한테 주면 될 것 같아요. 아트록스가 들고 있었으면 15초 못 버텼죠.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볼리베어 준비 한번 쌓아줘야 되죠. 아까 한번 못 쌓았기 때문에 리로를 조금씩 돌려줍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오른 한 마리만 찾아주면 됩니다. 삼전설에다가 리신, 세주아니, 누누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 리로를 해주겠습니다. 볼리베어가 벌써 7마리고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헤카림 일단은 사주고요. 리신 이성 좋아요. 쓸모없는 것들 팔아줍니다. 오른 나왔고요. 좋습니다. 이제 배치를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용술사는 볼리베어한테 줬고요. 에니비아한테 대천사를 만들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치감템이 없습니다. 딜은 굉장히 세기는 한데 치감 없이 될지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다음 턴에 조금 더 돌려주겠습니다. 7레벨에 필드에 있는 챔피언 전부 다 이성작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태양불 꽃판 천상의 축복도 좋고요. 이거는 천상의 축복으로 가보겠습니다. 헤카림이 붙기는 했는데 돈이 조금 아깝기는 합니다. 어차피 먹이로 줄 거라서 헤카림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계속 돌려주고요. 에니비아 2성까지 좋습니다.
자, 리롤은 여기까지만 해주고요. 준비스택 쌓인 카르마로 교체해줍니다. 자, 볼리베어는 그냥 왼쪽 구석에다가 고정해 두셔도 됩니다. 예, 대신에 볼리베어 선에 애니비아를 같이 두시면 됩니다. 애니비아가 마법 저항력을 깎아줘야 합니다. 자, 볼리베어 손 들었고요. 일해줍니다. 연승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6연승 중이고 볼리베어가 지금 두 마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삼성을 찍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충 한 30원까지만 돌리면은 뜰 것 같아요. 돌려주겠습니다. 볼리베어 한 마리 남았고요. 좋습니다. 삼성이 너무 빠르게 떠줬습니다. 누누 정도만 이성작 해주고 8레벨 가서 누누랑 애니비아 삼성작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볼리베어 못 말리고요. 선상이 두 개라서 안정적입니다. 후밥에서 아이템은 지팡이를 먹어도 좋아요. 지팡이를 먹으면은 애니비아템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홍검이나 모렐로 아니면 대천사를 하나 더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복원도 있습니다. 이온 충격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타이밍에 볼리베어 삼성이면은 웬만해서는 안 지기 때문에 돈을 더 모아주겠습니다. 상대는 파멸의 돌격 기병대 덱이고요. 기병대 상대로는 마법 저항력을 깎아줘야 합니다. 애니비아가 깎아주고요. 쉽게 이겨줍니다. 원래는 속삭임 다이아한테 상성이 안 좋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 셉니다. 근데 사실 볼리베어가 삼성이 찍히면은 거의 상성이 없습니다. 라위는 필요가 없고요. 돌려주겠습니다. 인피 복원 받아줄게요. 애니비아한테 인피 복원 만들어주고요. 솔라리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템은 깔끔하게 떨어졌고요. 체감템은 이따가 초밥에서 먹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8레벨에 올라갈 거는 헤카림 기병대 받아주면 됩니다. 자, 준비 안 쌓인 챔피언들 살짝 내려서 받아주고요. 레벨업 해줍니다. 자, 배치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올리베어한테 가장 단단한 챔피언 먹여주는 게 좋고요. 여기는 축제 다이아 덱이네요. 올리베어가 다이아한테 조금은 약합니다. 와, 볼베가 터졌네요. 또 일성 다이아한테 터졌습니다. 그래도 애니비아가 마무리해줬고요. 누누랑 애쉬 2성 붙은 거 좋습니다. 조금씩 돌려줄게요. 50원을 유지한 채로 헤카림도 찍고 리신, 애니비아, 누누 삼성장 노려보겠습니다. 누누가 2성이니까 볼리베어한테 밥으로 주고요. 배치는 이대로 그냥 가줍니다. 상대는 COU 애니비아 덱이고요. 여기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가 애니비아 3성이 찍힐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연패 끊긴 이후로 11연승 중입니다. 애니비아가 4마리구요. 조금 돌려봅시다. 누누 리신 사줍니다. 배치는 옮기는 척만 해주고 다시 와주구요. 우리가 피바라기가 없어서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늠늠이가 너무 잘 버티네요. 상대가 아, 이거는 연승이 끊겼습니다. 조금 아쉽고요. 모렐로나 썬파가 없네요. 이러면은 정손 헤카림 먹어주면서 2성 찍어주고요. 자석 제거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정손은 일단은 애쉬한테 준 다음에 이따가 저 애쉬 자리에 야스오를 넣어주면 됩니다. 애니비아가 6마리고요. 정손 애쉬한테 줍니다. 스태틱을 들고 있는 다이아가 때리면은 마법 저항력이 너무 깎여가지고 위험하긴 한데 이겨주네요. 체력 1800 남았고요. 아드, 아드는 약간 9레벨에 넣으면 좋습니다. 애니비아가 8마리고요. 리신도 8마리입니다.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리신 3성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주고요. 이러면은 정손을 리신한테 주는 것도 좋았을 것 같네요.
상대 조금 세 보입니다. 속삭임 다이아라서 우리가 치감이 조금 없어서 빛의 인도자 힐량을 잘 못 따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졌고요. 우리가 치감이 좀 필요합니다. 아이템은 총검이 나왔고요. 이제 리롤 돌려가지고 애니비아 삼성까지 찍어주겠습니다. 야스오 좋아요. 애니비아 한 마리만 찾으면 됩니다. 자, 오른 한 마리 실수로 걸렀고요. 애니비아가 안 나오네요. 한 마리 남았는데 일단은 애쉬 빼줍니다. 정소는 야스오, 홍검은 리신 줄게요. 그리고 애니비아 한 마리 찾으려고 계속 돌렸는데 좀 돈을 탕진했네요. 상대도 다이아고요. 이번 판 다이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필 빛의 인도자인데 치감이 없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이겨줍니다. 자, 돌려가지고 애니비아 찾고 가겠습니다. 한 마리만 주세요. 자, 애니비아 떴습니다. 좋아요. 애니비아 한 마리 찾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네요. 이제는 9레벨을 봐줘야 합니다. 아까 여기 사이펜한테 한번 졌었죠. 근데 애니비아가 많이 셉니다. 근데 상대가 너무 잘 버티네요. 상대가 서풍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볼리베어를 노릴 거예요. 페이크를 한번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바꿔줍니다. 서풍 피했고요. 오른이 대신 맞아줍니다. 와, 상대 증강체 저거 축제 시간 때문에 다이아 공속이 말도 안 되는데요. 초밥에서 아이템은 조이 일깨우는 자 먹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일깨우는 자는 리신 줄까요? 리신 주겠습니다. 남은 두 팀이 전부 다 다이아네요. 근데 볼리베어는 다이아한테 헌타겟을 당하면 조금 더 불리합니다. 그래도 클론이라서 쉽게 이길 것 같고요. 볼리베어가 터졌죠. 간신히 이겨줍니다. 자, 2등까지 올라왔고요. 9레벨 가서 야스오 2성 찍어주면서 릴리아로 사기병대 받아도 되고요. 바드 올려줘도 됩니다. 근데 상대가 서풍이 있어서 배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볼리베어만 쏙 피해줍니다. 자, 상대도 굉장히 셉니다. 다이아 공속이 너무 빠르죠? 축제 저거 금강체가. 와, 이거 졌습니다. 서풍은 무조건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치를 잘했는데도 져서 서풍에 떠버리면은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레벨에 써줄 수 있는 챔피언은 5코스트 챔피언 중에 파이크나 소라카, 바드. 바드가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9레벨 찍어주고 돌려줍니다. 칼론 오른 붙여주고요. 소라카 조이 일단은 소라카 올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볼리베어를 오른자리에 두겠습니다. 계속해서 맨 왼쪽에 뒀었기 때문에 상대가 맨 왼쪽을 노렸고요. 피해줍니다. 서풍은 다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비아가 해주나요? 애니비아가 해줍니다. 파이크. 파이크가 2성이 됐고요. 이러면은 파이크로 상대의 다이아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야스오 정손 빼주면서 소라카 팔고 파이크 붙여줍니다. 상대가 이번에는 볼리베어가 아니라 애니비아를 노렸네요. 그리고 애니비아 뜬 거 조금 크고요.
상대가 잘 노렸네요. 애니비아가 뜨니까 확실히 싸움 구도가 안 좋아졌습니다. 한 마리 더 잡으면 살기는 하고요. 아, 1 남았네요. 다행입니다. 올리베어도 서풍을 피하고 애니비아도 피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가 어차피 우리 걸 보고 띄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맨 마지막에 바꾸면은 상대가 반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거 보지 말고 우리 것만 최대한 늦게 바꿔줍니다. 페이크 주면서 서풍 피했고요. 자, 볼리베어가 싸움 구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니비아 궁각이 나쁘지 않고요. 이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제 지금까지 기병 대 볼리베어 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